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2일 목요일인데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역시 옵션 만기일은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들. 장 후반까지 잘 가다가 막판에 딱 밀어버린 거 보셨죠? 이것이 옵션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 이런 것들이 출회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닥터K가 장 초반에 오늘 질러야 되는 이유 다 말씀드렸고, 자,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 스스로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틀리지 않았다. 닥터K 똥손이 아니다. 그것이 증명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자, 그러나 이제 코스피가 위쪽으로 장대 양봉은 아니더라도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변곡점입니다. 아까 장중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다. 이 모양이 도치 모양 비슷한 거잖아요. 매수 매도 세력이 힘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서로 충돌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아래 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일 아침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큰 흐름 문제 한번 보면요, 시장이 조금 좋은 쪽으로 오늘 많이 매치가 됐어요. 자, 코스닥을 외국인이 671억 매수, 기관이 459억 매수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1.80%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137억 매도, 기관이 오늘 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거 좀 패대기 쳤죠. 866억. 그래서 막판에 좀 밀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0.19% 밖에 상승 못했다. 자, 그런 하루였고요. 초반에 콜로 막 달라들던 개인들 가볍게 보내주고, 외국인 형님들이 여기서 가볍게 보내주고 이제 제갈 길 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같이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제목을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K가 책임진다를 하면서 오늘의 시황 같이 해야 되겠어요. 자꾸 끊어가지고도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괜히 방송 개수만 많아가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상황 보면 IT 눌러놓고요, 반도체, 조선, 건설 다 눌러놓고, 자, 바이오 제약 띄웠습니다. 자동차 조금 좋고요. 현대글로비스, 이야, 많이 날랐네요. 자, 그리고 내수주 잘 보라 했던 LG생활건강, 그리고 카카오 진입했는데, 이거는 지금 단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카카오 진입한 사람들 단가 날려보십시오. 야, 스튜디오 드래곤, 야, G 드래곤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 죽입니다. 12.81%. 자, 우리 주력 멤버들인 채팅방 멤버들이 알아서 착착 잘해가지고 수익 많이 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닥터K가 질러 했던 3개,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자, 셀트리온 오늘 최고 잘 간다 그랬어요. 막판에 더 들어올려서 끝냈습니다. 보이십니까? 갭 상승해서 붕 뛰어가 끝냈어요. 3.몇%였는데 4.16%까지 붕 뛰었다. 닥터K가 전일에도 질러, 오늘도 질러.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질렀는데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손절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인근이었을 겁니다. 자, 질러 빠지잖아요. 손절 안 해도 될 만한 권역이었지만 손절했다 하더라도 찔끔. 자, 올라갈 때 4% 넘게 갔어요. 오늘 질러, 여기서 질러 했잖아, 아침에. 이렇게 시그널 넣으면 손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시그널대로 따라가야 돼요. 어저께 손절 한번 했다고 뺀다고 오늘 무무무무 했으면 그동안 까진 거 하나도 만회 못했어요. 만약에 사고 팔고 했다면. 자, 닥터K가 60일 CGR 강성 상당히 높다 했고, 28만원 27만원은 강력한 지지권이다.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대로 적중했죠. 이거 안 깼어요. 깼으면 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메릴린치, 미래셋 대우 주퍼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골드만삭스까지 추가해가지고 오늘 날렸어요. 자, 모양 좋습니다. 홀딩하자 그랬습니다. 닥터K가 딴 때는 적당히 끊어 했는데 오늘 왜 홀딩하자 그랬을까요? 첫 번째 양봉이거든요. 첫 번째 양봉. 여러분 이거 잘 알아놓으십시오. 첫 번째 양봉인데 장대 양봉입니다. 4%. 내일 갈 가능성 더 높다.
이해되십니까? 내일은 적어도 도치까지만 넣으면 양호 팔 필요 없어요. 더 들고 갑니다. 전략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른 거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전략 바뀌어야 돼요. 자, 강한 양봉 시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봉 넣으면? 양봉 넣으면 그 다음에 양봉 날 확률이 높다고요. 이렇게 양봉, 장대 양봉 이외에 도치 정도는 인정하자고요. 돌파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을 수는 있어요. 크게 안 밀리고 도치 정도만 해준다면 홀딩. 사고 팔고 하다가 잘못하면 놓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딩 한 2, 3일. 닥터케이 주특기가 원래 2, 3일짜리거든요. 3일 정도 가면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적당하니 밀리면 던지는 겁니다. 31만 어차피 저항대니까. 자, 여러분들 이 세밀한 거 하나하나 때문에 어떤 분은 아까 채팅방에서 채팅이 아니라 방송할 때 셀트리온 제약을 던졌다든가 헬스를 던졌다든가 했는데 어쨌든 던지고 나니까 뭐 가네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셀트리온 어저께 던지고 오늘 다시 매수 안 한 사람은 그냥 손가락 빠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래량도 살 서면서 오늘 땡겼어요. 양호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3인주 중에 셀트리온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채팅방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범우 사는 경이가 옆에서 1번 이러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거 외국계 매도 나오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계 매도 나왔어요. 셀트리온 멜린치 두르긴 했으나 그러나 셀트리온은 자 멜린치 골드만 그리고 미래셋 주포들이 돌아가 들었어요. 막판까지 들었어요. 막판까지. 이런 거 눈치챈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장중에 외국계 매수 창구 주포 분석법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에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가서 이렇게 분석하는 법 하면 여러분들한테 사이드 체크리스트 하나 더 생긴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는 죽입니다. 야, 끝내주잖아. 끝내줘. 지우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절반 던지고 나면 절반 들고 있으라 했다. 그랬다. 안 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분식에게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거 좀 이따 설명 드릴 텐데. 자, 봅시다. 채팅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봅시다. 카카오. 매수했다. 117,500원에 매수했다. 카카오 제가 채팅방에는 여러분들 책임화해서 사라 그랬거든요. 이상한 자리입니까? 돌파하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밀려도 아무도 삽니다. 올라가면 이제 좀 받칠 수 있으나 직장인들 많이 있어요. 지금 직장인들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밀려받자입니다. 밀려받자 113,000원이에요. 왜? 털어냈거든. 닥터케이는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안 털어내면 안 한다니까요. 털어내고 난 이후 이렇게 돼야 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채널 위로 올라가는 게 좋다. 위에 있는 게 좋다. 3번. 밑에 있는 게 좋다. 4번. 위에 있는 게 좋다. 3번. 이거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딱딱딱 하면서 뭐 여기가 좀 저항받더라도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도 저항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항해서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사고 다 던지고 다 사고 해도 되고 절반 남겨놓고 절반 해도 되고 직장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쭉 좀 들고 가도 되고요. 직장인이 시간 많이 못 내잖아요. 그죠? 아까 재밌는 소리 있던데 화장실 가가지고 잠깐 보고 왔다 이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 닥터게 오늘 질러라 그랬어요. 그냥 본인들 책임 안 해서 질러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삼행지 질러라 해가지고 뭐 맛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전일 뭐 하락 한폭 이런 거 다 따져도 문제 없어요. 다만 이 세 개가 이제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셀트리온 대장이 먼저 딱 하고 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좀 더 치고 간 다음에 조정 받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쓱 바톤 받아서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업종 내 순환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려도 가라 했습니다. 직장인이 언제 제대로 된 타이밍 잡습니까? 가장 좋게는 이게 딱 내려오면 더 좋긴 한데 내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사고 올라가도 한번 사고 내려와도 한번 사고 한 두세 번 딱 하면 어느 정도 단가 딱 맞춰줘요. 그러면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크게 손실 날 거 없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기관행님들이 막 들어오네요. 외국인도 슬슬 들어오고요. 보이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패대기 치다가
슬 또아리 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임금부터. 왜?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볼 때 저기 16만 17만은 너무 부담스러웠고, 왜? 1년 만에 3년 하락분을 감아 올렸다니까요. 닥터K가 카카오 전문가예요, 원래. 이 3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던 걸 돌려냈다니까요. 그러면 턴어라운드는 올라가다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렸어요. 팔아 하는 순간 버머 사는 경이가 16만 딱 팔고 난 다음에 쭉 빠졌거든요. 야 버머 사는 경이 그랬어 안 그랬어 크게 이야기해봐. 대답을 안 하네요. 팔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지역이다. 왜? 여기가 지지권인데 깨고 내려가면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가볍게 돌파했거든요. 여기를 지지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쵸? 셀트리온하고 모양은 좀 다르긴 하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전에 저항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면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뀌어요. 여기 인근 11만 4천원권 정도는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일 이제 점심시간에 술 보면 좀 밀리있으면 또 사면 돼요. 좀 더 밀리면 여기까지 사도 돼요. 11만 2천원까지는 사도 돼요. 11만 3천 정도. 이거 안 깨면 되는 거.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 뭐 어디 말하는 거 알 거예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튕기려면 적당히 한번 끊어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일단 카카오는 여러분들 책임하에 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했어요. 자, 네이버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어디 빠졌습니까? 올라갔어요. 말하면 잘 안 빠져요. 할 만하다고 딱 말하는 순간. 현대차 빠졌습니까? 올라갔어요. 물론 위에 좀 헤딩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빠졌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괜찮다 했는데 여기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20일 안 빠져요. 안 빠져.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준 닥터K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졌어요. 일단 셀트리온 60일에 살 수 있다 해서 4%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도 여기 마지노선 강하게 양봉이었으면 좋겠는데 막판에 밀어버려요. 이게 좀 그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고요. 이것도 막판에 조금 밀려서 그런데 8만원 정도 깨지 않으면 충분히 버틸만 하다. 그리고 예측을 해보건데 셀트리온이 대장주로 먼저 탁 치고 가고 약간 눌림목 줄 때 얘들이 바텀 터치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왜? 기업의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갈 수 있다는 좋은 상황인 것 같으면 얘 밑에 애들도 뭐 굳이 안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45만원 못 간다 했는데 지금 한 달도 넘게 못 갔으면 제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 뭡니까? 더 전에부터 이야기한 것 같은데 45만원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데 좋은 종목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런 종목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45만원 잘 못 넘어가는 걸로 보여요. 외국계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데서 공매도인 거 걷어들이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외국인 들어왔다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잘 가는 거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잘 간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기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더라도 대장을 하자. 대장을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대장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못지 않았는데 안 좋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의 주주가 굳이 될 필요 있을까요? 자 HLB 10만원 깨고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들다 했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이 말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좋은 종목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신라젠 우리 해림님 다 갖고 있는지 뭐 조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던지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던졌는지 못 올라가요. 이것도 7만 5천 정도 못 올라간다 했는데 계속 못 올라가죠. 한 달 동안 그러면 안 틀린 거 아닙니다. 네이처셀 못 올라간다 했는데 여기부터 못 올라간다 했으니까 한 달 넘게 못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접근하지 마시라. 관심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행주를 턱 이야기를 하더니 이거는 그렇고요. 하나투어 갑자기 막 5%씩 날아가고요. 갑자기 모두투어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닥터K 방송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죽이기 가던 종목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통 한번 떨어지면 세일이니까 받아라고요. 받아가지고 끝 한번 해먹고 또 해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야기했던 거 SK 머티리얼 뭐 빠졌습니까? 18만 2천 원을 신고가 찍고 전고점까지 왔네요. 그죠? 놀림 목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아미코젠 빠졌습니까?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정도는 던져야 됐겠죠? 빠르게는 여기서 절반 이상 던지고. 안 틀려요. 메디톡스. 참, 여기서 가가지고 고점대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쫓아가지 마세요. 이건 부담돼요. 빠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2만원대. 안전 위주입니다. 닥터케이는. 안전 위주.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조선주, 건설주, 하락세 크고요. IT 잡아놓고, 여기 보면, 제약주, 그리고, 낙폭 좀 있던, 그리고, 내수, 유통주, 이런 쪽이 좀 강세였습니다. 자, LG 생활 건강 잘 보자 그랬습니다. 이런 데 오면 딱 잡아야 돼요. 12만 5천 정도. 그러면 여기 안 왔는데 어떻게? 그럼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사가 올라가면 좋고, 또 따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처지면 한번더 매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상당히 스펙타클했다. 닥터K가 옵션으로 거래를 안 해봤으면 이걸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닥터K 옵션을 수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을 어떻게 조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못 올라갔죠? 손딱 들고 딱 내려오니까 지수 딱 반등시키면서 막판에 훅 들어올리면서 끝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그거네요. 그죠? 고스피긴 한데 막판에 보십시오. 이게 뭐푹 던지고 푹 들어올리고 난리도 아니죠.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고스닥이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크게 문제없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21선 돌파하면 이제 랠리 나올 수 있어요. 선물도 그렇고요. 선물도 이렇게 보시면 수량으로 바꿔놓게 되면 외국인이 좀 잡아주는 걸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문제 없었다. 오늘의 진짜 체크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옵션이었다. 5배나고 4배나는 거 보여드렸죠? 자, 죽이니까 개인이 20억까지 느리니까 초반에 한 8, 9억인가 그랬는데 20억 하니까 죽죠. 지수 보세요. 20억대로 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흔들흔들 하니까 여기서 프리미엄 다 까지거든요. 훅 아이고 포기하자 하니까 쓱 지수 다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이 294.4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콜 295는 꽝입니다. 콜 295. 와, 진짜 너무하네. 예? 너무하다고요, 진짜로. 아까 막판에 안 믿었으면 이거 체결됐을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이 보십시오. 전부 다 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4배, 5배 난거안 챙겼으면 그냥 꽝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장중에 여기가, 자, 0.38이었어요. 여기 얼마인가 하면 1.9입니다. 0.38 빼보세요. 4 빼면 1호죠. 4에 1호 같으면 몇 배입니까? 3배 넘어가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안 챙기면 꽝이에요. 꽝. 이해되십니까? 이게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왜 막판에 뺀줄 알아요? 이렇게 빼면서 아까 걔들 체결 안 시켜주려고 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그러니까 초장 중반부터 상승세로 가던 거 막판에 좀 밀리긴 했는데 셀트리온만 강세고 채팅방에 분명히 오늘은 셀트리온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외국인이 잡고 있고 60일에서 강한 양봉으로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 그럼 셀트리온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이야기했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것도 위에서 깨지는 모양 박스권에서 흔들리면 절반 청산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깨지면 다 청산해야 돼요. 먹은 거다 토해냈어요. 그럼 한 제법 많이 3분의 1 가까이 토해냈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전략을 드리자면, 이것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이 오늘 옵션 물량 때문에, 옵션 포지션 청산을 위한 물량 때문에 막 들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급격하게 막판에 이것이 당연한 거지만, 급격하게 막 서로 크로스되고 하잖아요. 그죠? 기관이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밀어버려요. 그냥. 보이십니까? 서로 크로스되고. 그러면서, 무슨 메커니즘인지는 모르겠으나, 셀트리온이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붕 터뜨가 날랐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페이크를 주거나, 흔들림이 있더라도 자기만의 정확한 매매 포인트가 있으면 그대로 지키시면 된다. 손절 나올 거 걱정하지 마시라. 손절 나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래, 손절. 다음 포인트 나오면 주저주저하지 말고 다시 매수. 그렇게 해줘야만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안 되거든요, 그게. 요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장대 양봉으로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갭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갭 상승 나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고 코스피는 위에서 헤딩하고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저항이니까, 이건 저항을 뚫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잠깐, 해외 선물 한번 볼까요? 자, 플러스 0.40%, 43%로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40% 상승. 자, 오늘 장 초반에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 미국.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닥터K 방송 듣고 저런 부분 뭐 체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도움 된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프로그램 매수가 코스피가 장중에 거의 1000억, 800억, 900억 가다가 확 밀고 막판, 보이십니까? 기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기계가, 프로그램이. 이해되십니까? 자신들의 손익에 따라서 코스닥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이런 거 옵션 만길 때 진짜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채팅 한번 보죠. 자, 별곡 부자님도 들어오셨고,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 나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홀딩. 제가 방송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다 홀딩 그랬어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왜? 그때는 이게 양봉이었거든. 이게 안 밀리고 이런 윗골이 없는 이런 거 홀딩 첫째 양봉 다시 조정 이후 첫째 양봉 위에까지 갈수 있다 홀딩. 그리고 에스 뭐야 셀트리온 삼형제도 마찬가지로 자첫 번째 양봉 홀딩입니다. 홀딩 못 먹어도 고입니다. 못 먹어도 고왜못 먹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봉이 큰데 양봉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밀려요. 그럼 여기 전략 세부 전략 29만 4천원 정도 3천원 정도에서 도치 모양 정도로 밀리면 자 인정하자. 왜? 빌빌하다 그 다음날 띄우면 못 따라가요. 근데 은봉이 자꾸 이렇게 선다 이러면 한 3분의 1 정도 축소해 나가면서 다시 턴하면 다시 아래꼬리 달 거거든요. 만약에 턴하면 그때 다시 물량 추가 그러면 똑같이 비슷한 가격인데 아니면 물량 같은데 평균 단가 좀 올라오겠죠. 그러나 먼저 챙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 다시 올라오면 더 이깁니다. 그 전략 양호 지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좀안 달았었어야 돼요. 시장도 그렇고 셀트리온처럼 강하게 양봉을 딱 끝내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이야기했는데 시장 좀 밀렸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채팅 좀 읽어보겠습니다. 쌈바 결과 나왔다. 김용재님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셨고. 여러분들, 최대한 안전한 걸 해야 돼요. 말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 사투리인데, 뭐 하려고 깨끗한 회사 놔두고, 뭐 지저분한 회사 할 겁니까? 이거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태클 뭐 받으려는 거 모르겠는데, 사람을 속였잖아요. 국민들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깜빵 가잖아요. 그 범인으로 만약에 판명되면 깜빵 갈 겁니다. 주가 조작 이런 거. 누가 갈지 몰라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만약에 맞다면, 전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누군가 책임집니다. 자, 지우는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홀딩 중 절반. 오케이, 그렇게 한 거야. 무릎 팍팍팍팍. 예.
배경님은 들어가셨겠고 애들 뭐 가르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바 시간 왜 하한가네요? 도구님도 오셨고 생각대로님도 오셨네요. 여러분 뭐 못 팔은 걸 지금 그러니까 물론 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투자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100%가 없거든요. 모든 게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데서 싸워야죠. 예를 들면 내가 1대 3으로 싸운다. 그러면 벽을 등지야 돼요. 벽을. 왜? 뒤에서 때리는 건 눈이 없잖아요. 좁은 골목이나 차 사이나. 왜? 잘 알죠? 제가 옛날에 좀 그래 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1대 1이 돼요. 벽을 딱 등지고 차 사이에 딱 들어가면 1대 1이 돼요. 그러면 싸울만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길 확률 높은 자리에서 하자니까요. 28만원, 27만원은 이길 만한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뭐 진로 한 적, 여기 몇번 됩니까? 세 번밖에 안 돼요. 30만원에서 진로 한번 했고, 여기서 한번 했고, 어저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손실 구간이 있었으나, 만약에 홀딩도 괜찮았었어요. 왜? 전자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17만원 지지권이라며. 그죠? 그럼 한번더살 폼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저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는 전제 조건을 해도 다시 사회가 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치고받고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깨진다면 제껴버려야 돼 사실은. 그리고 타이밍 또 보면 돼요. 셀트리온을 눌릴 때 접근을 하든지 뭐 이럴 때. 왜냐면 여기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비중 내려갈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올라가도 늘려주고 적당히 밀려도 늘려주고 마지막은 한번 마지막 최후의 볼에서 한번 승부 딱 걸면서 딱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방에 몰빵만 안 하면 충분히 더 담을 수 있었어요. 내일 걱정은 우리 하지 맙시다. 내일은 누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높을 때 지를 때 지르고 줄일 때 줄이고 이거 내려갈 확률 높으니까 자르는 거예요. 이런 거 크게 위에서 여기 딱 엉뚱 떨어지려면 아이 여기 있으니까 밀리겠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주고 적당히 사고 팔고 해야지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감 시황을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 K가 책임진다 하면서 제목을 옆에 마감 시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목은 오늘의 주식 시황을 하든지 그래서 같이 제목을 두 개를 놓든지 하겠습니다. 끊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중복이 되더라고요. 앞부분에 셀트리온 방송하는데 앞부분 전혀 이야기 안한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듣는 분들은 연속해서 듣는 분들은 시간을 같이 제가 이어서 많이 하는데 좀 중복도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점은요, 변곡점이다. 코스닥은 비교적 강하게 계속 스트레이트로 치고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코스피는 푹 죽고 반등 시도 나왔잖아요. 코스닥은 비교적 적게 죽고 올라왔어요. 그럼 얻은 게더 좋다? 코스닥이 더 좋아요. 위로 갈 가능성은 코스닥이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긴 추세를 봐도 그렇고요. 긴 추세를 봐도 이렇게 코스닥은 스무스하게 조정받은 반면에 코스피는 박살났어요, 제법. 이것도 뭐 제법 있지만 여기 밑에 상황을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요. 그죠? 이건 완전 꺾였고 이건 그래도 좀 각도가 완만하게 꺾였잖아요. 그런 거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케이 코스닥 언급을 잘안 해서 그렇지 코스닥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코스닥 종목에 있는 거 적당하니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전략 다 드렸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하면서 오늘의 시황도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겠습니다. 공지에 보면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강연회 첫 번째 강연회 뭐든 첫 번째는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석해 주시면 닥터K가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공부 한번 할 수 있다. 무료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데 내용은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몇백만 주고 해달래도 안 해줄 겁니다. 왜? 전부 다 들었거든. 주식 초보 탈출할 때 필요한 거 전부 다 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줄 겁니다. 아마 꽁꽁 숨겨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 겁니다. 닥터K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저녁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반드시 누르시고요. 닥터K 방송 좀 들을만하다, 확률 제법 높다 싶으시면 SNS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닥터K가 더 열정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